자, 그 다음 과보를 주는 장소에 따라 뭡니까? 25회국 쪽입니다. 과보를 주는 장소에 따라 네 가지 업이 있으니 해로운 업, 욕계 유익한 업, 새끼 유익한 업, 무색 유익한 업. 이거는 뭡니까? 앞에 이거를 뭐 대답합니까? 우리 악처, 악처 세상, 뭡니까? 욕계, 선처 세상, 새끼 세상, 무색계 세상. 이렇게 딱 대비하면 되겠죠. 거기에 태어나는 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00국 쪽입니다. 그, 뭐, 중간 밑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거 재생인 무식을 결정하는, 그, 우리의 업의 길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업의 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해설입니다. 해설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0국 쪽입니다. 이와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말로 짓는 네 가지, 만으로 짓는 세 가지 모두 열 가지 해로운 업을 언급하고 있다. 경장과 논장에서는 이것을 해로운 업의 길, 업도 나오죠, 그죠? 아까 업과 업도는 구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표현하면, 해로운 업이 나타나는 길이라는 뜻이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것은 유익한 업의 길, 선업도라고 나타난다. 우리에게는 십불선업과 십선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처음의 일곱까지, 즉, 몸으로 짓는 세 가지와 말로 짓는 네 가지는 각각의 행위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을 시작하는 의도와 일치한다. 이런 의도 그 자체는 그 행위를 성취했든 성취하지 않든 간에 해로운 업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업의 길이다. 아직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행위를 성취하고 목적한 바를 달성하면 했다면 예를 들면 주기를 작정한 대상을 죽이거나 나무의 재물을 탈취해서 가졌을 때 그것은 확정된 업의 길이 된다. 이렇게 확정된 업의 길은 재생연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업의 길은 삶의 과정에서 과보로 나타나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죠? 예, 요렇게, 이제, 우리 상자보이션이죠. 이제 업과 업도를 그죠? 구분하고 업도, 업도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은 여기 열 가지는 다 가는 거죠, 그죠? 특히 우리 나쁜 거 있잖아요. 열 가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만나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도 가급적이면 그것은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업을 짓는 문에 따라 그죠? 507쪽입니다. 저, 신업, 구업, 의업, 이거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의업은 508쪽입니다. 22-3이다. 간탄, 악의, 그릇된 견해. 요거를 의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릇된 견해로, 특히 509쪽입니다. 그릇된 견해로 세 가지 그릇된 견해를 들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반드시 우리는 좀 업의 길로서 악도에 떨어지는 거로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인을 부정하는 견해. 사실적 그죠? 509쪽입니다. 1. 원인을 부정하는 견해. 2. 업의 과보를 부정하는 견해. 허무주의 견해. 자, 원인을 부정하는 견해는 뭡니까? 중생의 번뇌와 측량에는 아무 원인도 조건도 없다고 견해로서 중생들은 우연이나 운명이나 필요에서 오염되기도 하고 측량되는 거죠. 이게 참 그 몹쓸 극입니다. 그죠? 업의 과보를 부정하는 견해. 뭡니까? 행위나 아무런 견해로 받지 못한다. 그죠? 나쁜 짓 많이 살면 쓰면 좋겠지, 그죠? 이거야말로, 그죠? 이제 악견이라고 도덕 부정자들의 견해였습니다. 허무주의 견해. 뭡니까? 죽고 나면 아무도 없다. 그죠? 눈에 없다. 그죠? 자, 식으로 사후 개체의 영속성을 부정하는 견해로 행위의 도덕적인 중요성을 부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총 여러분께서 대표적인 우리, 그죠? 뭡니까? 그릇된 견해를 들어볼고요. 요 그릇된 견해는 뭡니까? 업의 길에 속합니다. 요 우리가 이상한 견해를 좀 가졌다고 제목이 뭡니까? 이게 업의 길이 결정하는 데 뭐, 아유, 그죠? 겁이 나서 못 살겠죠, 그죠? 근데 특히 이 세 가지는 나쁜 게 불교적인 우리 부처님의 기준에서 보자면은,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죠? 네, 이 세 가지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말씀을 여기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도 쑥쑥쑥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511쪽입니다. 앞에까지는 우리 죠 악업에 대해서, 그죠? 뭡니까? 그 해로운 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511쪽에서는 욕계 유익한 업이 나옵니다. 업을 짓는 문에 따라, 그 다음에 죠 보시, 직의 수행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우리 선어함 뭡니까? 선어함은 512쪽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시, 직의 수행. 그렇죠? 보시, 직의 수행이죠. 우리 선업의 기본입니다. 육바람일 전부 이거잖아요. 그렇죠? 대승육바람일 이거잖아요. 보시바람일, 직의바람일. 그죠? 인욕전징, 성정지혜는 뭡니까? 수행이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면 팔정도가 뭡니까? 팔정도가 상담부에서 그죠? 우리 초기 우리가 팔정도가 바로 보시직의 수행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죠?
보시는 팔진도는 안 나타납니다. 와, 팔진도 나 보시하는데 확 그냥 그죠? 너무나 기본이라서 그런 거 초기 분명 초기 경제 도체에서 부처님께서 보시를 강조하셨습니다. 맞죠? 예. 예. 그러니까 팔진도야 늘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안 쓸 뿐입니다. 됐죠? 예.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럼 이걸 더 확장시키면은 10가지를 특히 상자부처님 들고 있습니다. 513쪽입니다. 자, 제로입니다. 보시, 지계, 수행, 공경, 가까이 섬김, 덕을 타인에게 회양함, 타인의 공덕을 따라 기뻐함, 법을 배움, 법을 설함, 자기 견을 옳게까지. 우리 뭐, 보현 행운품, 보현 10은 다 비슷비슷하게, 그죠? 더, 이런 데서 확정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식 넘어갑니다.